최악의 맛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게임주인데, 오늘 게임주를 또 본의 아니게 많이 말씀을 드리네요. 아까 탑5에서도 카카오 게임즈, 엔소프트 말씀드렸고, 오늘 최악의 맛에서 말씀드릴 게임주는 웹젠입니다. 웹젠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번 주에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단기에 급락을 맞았어요. 악재가 있는 급락이죠. 네, 어쩐 악재가 나왔냐면 엔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웹젠의 게임인 R2M이 리니지M의 시스템을 모방했다라는 건데, 사실은 이 리니지라는 게임 자체가 국내 RPG 게임 시장을 사실 지금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리니지를 깨부실 그 게임이 없어요. 사실은 없어요. 앞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리니지의 성공 모델을 모두가 따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확률형 아이템이에요. 그러니까 리니지의 어떤 고가의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쓴다고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로또처럼 결국은 당첨이 돼야 돼요. 뭔가 뭐 3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3만 원을 100번 써야지, 1000번 써야지, 10000번 써야지 언제 나올지 몰라요. 확률은 너무 낮아요. 최고급 아이템은 뭐 나올 가능성이 0.00 몇 퍼센트밖에 안 되니까.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도 과금을 하는 유저들이 많단 말이에요. 혹시나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에요. 확률은 굉장히 낮지만. 이런 확률형 아이템 시스템을 가장 대표적으로 도입시킨 게임이 리니지라는 게임이고, 이게 성공을 하다 보니까 리니지에서 갖추고 있는 이 확률형, 어떻게 보면 또 소위 말하는 도박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시키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R2M뿐만이 아니라 이런 NC소프트의 시스템을 도입한 기업들은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NC소프트가 제가 볼 때는 맛만 먹으면 다른 게임들을 다 소송을 걸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R2M 게임을 안 봤지만 많이 모방했다라고 판단을 했나 봐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확률형 아이템 규제 정책은 계속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의 이게 악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확률형 아이템을 많이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이고, 또 지식재산권이 게임주의 핵심 가치로 부각이 됐죠. 이번에 저작권 침해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IP라고 하거든요.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뭔가 인기 있는 캐릭터라든지 뭐 스토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게임을 만들면 흥행한다라는 거죠. 네, N소프트는 리니지라는 강력한 IP를 가지고 있고요. 네, 다른 기업들도 이런 강력한 IP를 가진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컴투스의 서머너즈워, 예전에 게임빌의 뭐 별이 되어라, 이런 것들이 강력한 IP거든요. 그래서 이런 IP를 갖춘 업체가 장기적인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웹젠은 그냥 게임주라고 불리잖아요. 뭐라고 불리냐? 중국 게임주라고 불립니다. 왜? 웹젠에서 가지고 있는 IP는 중국 시장에서 좀 먹혀요. 이런 기업들이 웹젠 리메이드예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예전에 사드 보복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게임을 내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막았어요. 판호 규제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이런 판호 규제가 풀리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요.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면 웹젠이나 리메이드처럼 중국과 관련이 있는 게임주에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죠. 네, 게임주를 투자하시려면 각국의 관계까지 봐야 돼요. 어렵죠. 주식이 이렇습니다. 복합적이니까요. 그래서 웹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국발 모멘텀이 어디서 부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이제 많이 빠졌어요. 낙폭과대 구간에서 저점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다. 다만 단기에 급락했고 이 소송 리스크가 당장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젠에서는 NC소프트에 원만하게 좀 합의를 하겠다라고 밝히고는 있는데, 그건 이제 NC소프트 맘이잖아요. 그죠?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는지는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볼 부분이에요. 다만 악재는 이미 반영되면서 주가를 많이 떨궈놨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추가적인 조정보다는 완만하더라도 반등을 보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니까요. 웹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드시겠지만 시간 걸리시더라도 좀 반등을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